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음식 냄새가 나는데요? 이게 무슨 냄새인데? 사무실에서 음식을 내먹어도 돼요? 아 여기 우리 양대파 물조리 자리. 어이 뭐예요? 안녕하세요. 요리하고 계신데요? 뭐예요? 아 이렇게 또 일 안 하고 또 이렇게 밥해 먹는 애들이 있다니까 또. 아니 저 이제 양대파로 만든 이거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. 양대파를 생산하고 이제 유통하는 그런 사업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아 생산도 하시는 네, 거예요? 저는 홍보로서 생산도 하고 있어요. 아 근데 이제 그 양대파를 어디에 쓸 수 있을지를 이렇게 음식으로서 또 개발 또 하는 거구나.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네. 이제 어떻게 먹는지를. 양파인데 대파인 거예요. 네. 양대파 위도 참말로. 네. 일을 잘하네, 일을 잘해.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잠시만요. 네. 아이, 남자가 두 네. 개는 들어야죠. 진짜. 아 이거 많은데. 아. 하시죠. 네. 와, 저 청년 사업가분 일도 당차게 하실 것 같아요. 네. 씩씩해 보이죠. 아, 얼굴도 너무 애교시죠. 양대파? 아, 뭘 하는 거예요, 근데? 진짜 항상 하는 우리의 김밥 레시피. 아, 너도 되잖아. 양대파 김밥이요. 네, 센 거 먹어도 네.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센 거도. 뭐 먹잖아요. 네. 네. 이렇게. 이렇게만 먹으면 맵지 않을까요? 오, 저렇게 크게요? 전 저분보다 먹어야겠어요. 어, 잘 됐을지 나도 궁금하다. 나도 궁금하다. 어, 근데 잘 맛있을 것 같은데. 어, 약간 부서지는 것 같은데요? 아니 이게 한번 먹어. 네. 생으로 지금 넣은 말고. 거죠? 양대파랑 고기가 들어서 일단 봤어요. 그 양대파 파시는 분이 고기가 맛있다고 사오실 거요? 그만 먹고 우리 해지기 전에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될 청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또 이거? 응, 이제부터 시작이야. 누구 먹고 가겠는데? 잘 먹었네. 힘써야 되니까 가서.